이효리 씨가 남자 배우복 많기로도 유명해요. 나 깜짝 놀랐어. 남자복에서 내가 남자가 지금 남자 본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 송강호 씨, 설경구 씨, 조진우 씨, 지진이 씨, 배용준 씨. 그리고 19살 연하 우리 서강준 씨고요. 아, 네. 네, 강준 씨도. 서강준 씨의 설렘단과 백허그에 이어 어머나 신곡까지. 같이 애정 씨를 또 선보이셨잖아요. 미안해요. 어머, 미안하다. 어디 보고 이게 되지, 강준아. 그때 고생했다. 근데 되게 잘 될 것 같았어요, 강준 씨가. 아, 눈빛이 굉장히 사람을 이렇게 단단하게 응시하는 눈빛? 이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되게 신인이었고, 네. 저만 나서 고생하고, 그 다음에 복 받았어요. 아니, 이번 영화 특별시민에서 최민식 씨와 함께 하잖아요. 작년 3월에 연극을 했는데, 네. 제 공연을 진짜 이만한 꽃다발을 들고 보러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역이지만, 네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선배님한테 빚진 걸 오히려 갚을 기회인 것 같다. 제가 태어나 처음 봤던 연극이고 거기서 너무나 인상적인 그 네. 에코스 앨런이었어요. 최민식 선배님은 아, 정말 조금 나와요. 아니 요즘 작품이 다 너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요즘 소원이 10시 이상 나오는 게 소원이에요. 이렇게 존재감이 팍팍 있으니까 더 부담스러워요. 짧은 시간에 내 존재감을 빠져나갈 때마다 보여야 되나? 이러면서 더 부담스럽긴 해요. 2006년 장준하 감독과 결혼, 5년 뒤죠. 38의 나이에 예쁜 딸을 낳은 문소리 씨. 놀랍게도 과거 인터뷰에서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지 뭐예요? 어머, 하셨었어요. 뱉은 대로 되는구나. 그니까! 저 환갑쯤에 여우주연상 또 타고 싶어요. 이러잖아, 이러잖아, 말한 대로. 여우주연상이에요. 연도가 조금 잔소리가 좀. 추운데 이렇게 입고 나가려고? 거의 뭐 시어머니 수준인데? 엄마도 좀 먹어. 그리고 좀 많이 먹으면 배 좀 나온 것 같은데. 이러고. 커서 여배우 될래? 이러면은 생각 안 해보셨죠? 아, 싫어요. 네가 배우를 하는 순간 진짜 무서운 비평가를 옆에 두고 살아도 되면 해라, 연기를. 그걸 연기라고 했니? 무슨 생각으로 했니? 엄마로서, 아내로서, 또 네. 여배우로서. 소원이 요즘은 정말 사람 없는 곳에 혼자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한 4, 5일만 눈 뜨고 싶을 때 눈 뜨고 먹고 싶을 때 한 끼 먹고 소원인 것 같아요. 섹션 칭찬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본인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마음에서 자신에게 가자. 괜찮아, 가. 다녀오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 문소리 씨의 매력에 푹 빠질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